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비자입니다. 최전방에서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또다시 정치에 끌어들인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올린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에 반대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야당 인사들의 신당과 관련된 포스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포스터에 마치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 사진이 등장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 포스트에는 새로운 민주당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 신당을 전 국민이 원합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방탄단 멤버들이 등장해서 마치 방탄단 멤버들이 새로운 민주당을 지지하는 듯한 터무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가 공개된 이후 전 국민들이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권을 향해서 거친 욕설을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민주당 측은 이 포스터를 자신들이 만든 적이 없으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포스터를 만든 사람들의 트위터 아이디가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를 유포시켜 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전 국민들은 성실히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권에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